6.4 지방선거에 나선 예비 후보들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은 중앙당의 지원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유권자의 표심을 파고들 수 있는 방법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정치 불신이 커진 가운데 낮은 인지도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후보들마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는 거리 유세를 하자니 역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안 하자니 열심히 뛰지 않는다는 비판일 것 같아 고민이 크다고 말합니다. 중앙당 이 대규모 인원들이 동원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이 규정하고 이런 선거운동보다는 다양한 토론회를 통해서 정말 치열하고 그리고 진지한 그러한 대구의 미래를 열어가는 선거운동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는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뜩이나 큰 지역의 정치적 특성 때문에 중앙당이 지원에 나서는 것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또 오히려 그런 선거이니만큼 이 지역에는 중앙당들이 개입을 자제해서 정말 저희들 진지한 정책 토론과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물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할 작정입니다. 군소정당 후보들 역시 유권자들에게 당과 후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제한적이라며 선거 방법을 짜내느라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6.4 지방선거는 오는 15일과 16일 본후보 등록이 끝나고 열리는 TV토론회가 당락을 좌우할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들은 효과적인 미디어 선거 전략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